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디비주얼은 개인의 자, 블러드 패턴, 혈액 형태. 자, 혈액의 형태가 주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단수. 자, be likely to 뒤에 동사 원형. 그래서 resemble 할 것 같다. 닮다. 자, 아무튼 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상 애매해요. 그래서 patterns are로 안 썼는데 지금 those로 받았죠.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that of로 바꿔주시거나, 혹은 여기를 제가 볼 때는 저 relatives가 복수이기 때문에 that을 바꾸기보다는 앞에를 바꿔갖고, 자, 여기를 patterns are로 바꿔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은 혈액의 형태인데 relatives 친척의 형태와 닮을 것 같다. 그래서 patterns를 그냥 복수 형태로 그냥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shared environment는 자, shared가 과거분사고요. 공유되어진 환경. 자, 공유되어진 환경들은 자, 또한 주어고요. 자, have also been shown. 자, 또한 삽입절이고요. 현재 완료 플러스 계속적 용법 수동태로 썼어요. 보여줘 왔다 PP. 자, 목적으로 to produce 만드는 것을. 그래서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뭐 이 사람 참 사려가 깊네 이럴 때. 그래서 considerably 상당히. 상당히가 들어가서 여기로 considerably가 돼야 돼요. 자, 뒤에 나오는 형용사인 similar 추측해 줍니다. 유사한 혈액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자, 전문가들은 can, thus 또 삽입절이고요. 그러므로 can analyze 동사원형 분석 할 수가 있는데, 저들어 한 방울의 피를. 자, 그리고 여기서도 동사원형 썼죠. 그래서 learn 동사원형 2번 쓴 거예요. 여기서 동사원형 1번 다시 보시면은 자, can analyze 또 can learn 이에요 배울 수가 있는데 먹는 것을. 그래서 much가 much information 생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다고 봤죠 much를. 자, 그래서 많은 정보를 about its own ancestry. 그러면 사람들 자신의 조상들에 대하여, 그리고 way 방식이죠. 그러면 삶의 방식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고 피를 통해서. 자, resident 거주민인데, 자, who live 여기서도 복수 썼죠. 복수 동사. So live at high altitude 고도. 자, 높은 고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for example 삽입절. 예를 들어서 자, 복수. 아, 그냥 조동사 썼네요. can have 가질 수가 있는데, 자, up to는 until의 뜻이죠. 뭐뭐까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twice as many red carplaces as those who 이렇게 잡았죠. as 잡았는데 여기서 이게 이거 따로 좀 어려운다는데 적혈구일 거예요 아마. 이게 적혈구. 그러면 두 배나 만큼 많은 적혈구를 가지는데, 자, 도우즈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잡아요. 도우즈 피플입니다. 그래서 자, 사람인데 후 복수 동사죠. 여기서도 who live by the sea. by는 옆이란 뜻이요. 바다 옆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두 배나 많이 가져요. 자, 왜냐하면 자, in rarefied는 여기서는 드물어진이죠. 과거 분사인데 뭐가 드물어지냐면 여기서는 이게 좀 이상한 뜻이 있어요. 산소가 부족한. 자, 산소가 부족한 atmosphere 대기. 자, 속에서 자, in 여기까지. 자, day란 말은 여기서 누구겠죠?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 있죠. 여기서 높은 고도에 여기죠. 여기,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 여기서도 지시대명사 문제. 이게 높은 데 사는 사람인지 낮은 데 사는 사람인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식이죠. 자, 그리고 왜냐하면은 the air 공기가 is cleaner 더 깨끗하기 때문에 높은 장소들에서. 자, their blood 이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의 피는 자, lack 부족한데 유기체. 자, 그러면은 이거 다 틀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족한데 유기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어떤 유기체면 that give immunity 면역.
자, 면역을 주는 유기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깨끗한 데 살아서, 깨끗한 데 사는 물고기가 더러운 데 가면 못 살잖아요. 똑같아요. 자, two diseases, 질병에 면역체가 없다. 자, 그래서 뒤로 가시면 자, prevalent가 앞에 나오는 disease 설명해 주는 형용사 구예요. 그러면은 만연한. 자, 만연한이란 말은 많이 널리 퍼져 있는, 이는 어디에? lower region, 지역. 낮은 지역에 뭐 더러운데 아, 사는 사람들은 면역이 세단 말이죠. 자, 웬 볼리비아의 인디언들이 오버 어디에? 하이 플레이트스, 고지대. 자, 높은 고지대에 살던 인디언들이 came down, 내려왔을 때 to fight가 해서 또 부정사 또 부사 목적이죠. 싸우기 위하여. in 어디에? lowland, 정글에. 저지대 정글에. 좁은 그란 짜고 모르겠다 이거. 자, 뭐 이 지역에 1930년대. 자, 데이는 여기서 또 지시대명사 문제라면은 높은 지역 인디안. 높은 지역에 살던 인디안들은 자, sickened, 아파졌고 지금 과거 시제일치죠. 그래서 아파졌고 죽었는데 자, despite 뒤에 구들어가죠. 얘는 전치사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자, 뭐에도 불구하냐면 인상적인. 자, 피지크는 신체. 에도 불구하고 면에서는 impressive는 뭐 건강한, 장대한 이 정도로 의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신체 조건이 좋으면 불구하고 너무 깨끗한 데만 살아서 질병 걸려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퀴벌레 같은 게 끝까지 살아남죠.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은 조금 아리까리하게 썼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주제의 내용은 뭐냐면 피를 통해서 조상의 정보를 알아보자 라는 내용을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를 통한 조상의 정보.